블박차가 차량을 손보고 이제 큰 도로 나갈 겁니다. 가겠습니다. 자, 큰 길로 가서 좌회전할 겁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좌회전 들어갈 건데요. 신호도 없는 교차로죠. 내가 좌회전 들어가는데 저 맞은편에 차한대 옵니다. 요차잘 보세요. 저기 좌회전하면 나 1차로 좌회전할 거예요. 저기는 편도 2차로인데요. 나 1차로 간대. 저 2차로 들어갈 것 같지 않더니 쑤! 아이, 참나. 아니, 내가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천천히 들어가잖아요. 차 앞서 천천히. 저 차는 우회전. 나는 1차로 들어가고 요 차는 2차로 들어가면 되죠. 그런데 상대 차가 천천히 들어오더니, 자, 저 각도면 2차로 들어가죠? 그러더니 갑자기 쑤! 이 사고 어떻습니까? 과실 비율이 어떻습니까? 이 사고에 대해서 분심이 안 고치고 바로 순간인데 판사님이 상대 차 우회전 차가 60, 예, 2 차가 60, 블박차 40. 변호사님, 제가 40만큼 잘못했나요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블박차 40% 적당하다. 상대차 100%해야 된다. 그 중간 80대 20이다. 투표 시작. 와, 블박차 40% 적당하다니 이게 왜 이렇게 많어? 호호! 아니, 나는 1차로, 나는 상행선, 너는 하행선. 우리는 갈 길이 달랐다. 갈 길이 다른데 저렇게 버역 들어오면은 저 일종의 칼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? 와, 블박차 40% 적당하다는 의견이 세 분이 하는 계십니다. 6%. 상대차 100%해야 된다는 의견이 28%. 그 중간 80대 20이 66%. 아니, 저럴 때 서로 가는 길로 가면 되는 거죠. 야, 과연 블박차 잘못이 있을까요? 아니, 여기서 각자 가면 되는 거지. 자, 내가 천천히, 난 1차로 들어가고요. 상대차 천천히, 속도도, 아, 저차 빨리 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, 자, 여기서 각자. 여기, 네. 나는 1, 2 가면 되고, 2차는 1, 2 가면 되죠.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는데, 나를 멈추기까지 하는데, 아, 이거 블박차 잘못이 있을까요? 물론, 판사에 따라서 저 차가 저렇게 여기는 보면은 좌회전 차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. 아니 여기는 차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? 두 번째 차로는 직진 우회전 차로인가요? 저 화살표 보세요. 화살표. 네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는 좌회전 차로고 여기는 지구니까 여기 좌회전하러 이렇게 들어올 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. 아이 깜빡이 양심들 많아요. 아유. 그러면서 블박차한테 뭐한 10내지 20이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저거 아니, 정상적으로 내가 좌회전 들어갔는데, 저 차, 날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잖아요. 100대 빵이 옳겠다는 생각하면서요, 판사에 따라서 블박차한테 10 내지 20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입니다. 근데 60대 40은 이거는 잘못이죠. 와, 여러분들은 저럴 때, 깜빡이 안 그냥 퍽 들어오는 그런 경우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66%네요. 그럼 좌회전 차 양보해야 되나요? 아니, 차로가 하나면 양보해야 되죠. 1차로면 양보해야 되는데, 아니, 나는 1차로, 상대는 2차로잖아요. 투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니, 제가 여러분들 제 뜻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요. 우회전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. 차가 없을 땐 대각선으로 가더라도 투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래, 60대 10 적당하다. 상대차 100% 해야 된다. 아니야, 블박차도 잘못했지. 우회전 차가 있으면 조심해야지. 다시 한번 투표 시작. 네. 이제는 블박차 사입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2%, 80대 20이 16%, 100대 빵이 된 데가 82%입니다.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? 블박차 40%죠? 항소해주겠다고 그러나요? 11월 24일날 판결 선고됐어요. 항소할 기간 아직 남아있습니다. 항소하기로 했대요. 블박 40%래요. 항소심에서는요, 본인도 보조참가 신청하십시오.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써내십시오. 지금 방송에서 얘기됐던 거 본인도 준비서면 써내십시오. 그리고 나중에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.